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아침장에 이렇게 갭 상승을 하고 주가가 밀릴 때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은 그냥 무조건 목표가가 2367이다. 올라가지도 않을 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2367. 그리고 거기를 호가창을 잠시 돌파를 하면 2368을 찍을 것이다. 한 번은 건드릴 수도 있다. 근데 거기가 오늘 목표가다 라고 제가 미리 다 말씀드렸죠. 제 얘기대로 정확히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주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은 무조건 이렇게 양봉으로 제가 목표가를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양봉으로 뚫고 올라갈 때 쫓아붙지 말고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 들어가라.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지고, 또 올라가면 떨어지고. 그러다가 결국은 2367 떨어지면 무조건 매수로 대응해라 라고 제가 여러분들 아침장에 미리 다 말씀드렸고 정확히 제 예측대로 2367이 쳤습니다. 자, 이제 무조건 2367이 오늘 고점이 아니라 2368 그래봐야 뭐몇틱 차이 안 져요. 몇틱 차이 안 진다니까. 그래서 그몇틱 먹으려고 들어가면 안 되잖아. 자, 그래서 한 번쯤은 2368을 숫자적으로 남은 시간 동안 안에, 한 시간 동안에 한 번, 호가창으로 한번 칠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바라보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계속 누적적으로, 12시가 넘어가서부터는 누적적으로 계속 하방 압력이 온다. 추가 돌파를 쉽게 못한다 라고 이미 2시간 전에 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지금 돈 버는 방송, 자, 여러분들한테 돈을 막 퍼주는 방송, 이 방송을 하면서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주가 흐름 보셨죠? 지지부진 지지부진한 거, 그죠? 자, 지금서부터 여기가 이제 고비예요. 지금 시간이 고비입니다. 잘 보세요. 자, 올라가는 장이면 10분 안에 얘 이거 뚫고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장이면. 너가 여태까지 아침장에 계속 상승세를 탔잖아. 그러면 올라가야지. 2367을 뚫고 이렇게 해서 2368을 한번 쳐야 될거 아니야. 호가창이라도. 한번 갔다가도 와야 될거 아니야. 그런 모습이 나와줘야 됩니다. 10분 안에. 그렇지 않으면 이거 밀려요. 자, 지금 40분이 넘어가는데 제 이야기대로 아마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전저점을 깨고 내려가거나 아니면 다시 회복을 해서 2368을 뚫고 올라가거나 지금 시간에서 흐름이 나와야 돼요. 확률적으로는 상승장보다 하방 압력이 더 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기다려 보고요. 지금 시간이 1시 40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지금 43분이에요. 그래서 자, 앞으로 7, 8분 안에 무조건 너가 오늘 올라가려면 올라가기 위한 조정장이라고 하면 최소한 앞으로 7, 8분 안에 이거 뚫고 올라가지 못하면 얘는 이러고 밀립니다. 조심하십시오. 그런 모습이 앞으로 몇분 안에 벌어지게 될 거니까 한번 지켜보십시오. 자, 조용히 목탁 두들기면서 기다리겠습니다. 에헤라디야 뭐 이러고 네가 어디로 갈 거냐?
자, 넉넉 잡고 15분 잡을 텐데요. 올라가는 장이면 6분 안에 올라가야 됩니다. 못 올라가면 이건 밀려요. 자,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이제 몇 분이 있으면 나올 텐데, 뭐. 자, 4분 남았습니다. 4분. 4분 안에 신호가 와야 돼요. 일단 쭉 빠지든가 아니면 올라타든가 어떤 신호가 나와야 됩니다. 어이쿠. 어이쿠. 올라가려나. 요게 고비거든요, 여기가. 4분 안에 못 올라가면은요, 10분을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올라가는 장이면 여기서 결정 납니다. 아니면 밀려요. 자, 3분 남았습니다. 자, 2분 30초 남았는데요. 2분 30초 안에 위든 아래든 변동폭을 줘야 돼요. 그래서 방향이 잡히는 겁니다. 2분 30초 안에 방향을 못 잡으면 10분 더 걸려요. 이런 게 바로 시간과의 전략 싸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건 종합주가기 때문에 별거 아닌 것 같으죠. 자, 지금 선물 옵션 거래 시장에서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요몇분 사이가. 자, 1분 30초 남았습니다. 위아래든 빨리 자리를 1분 안에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은요, 자, 10분 후에 주가가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내려가든 결정이 나는 건데, 힘의 압력이 강하면 1분 안에 이거 뚫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가 밀린다는 겁니다. 자, 50초 남았습니다. 자, 매수 세력은 여기서 더 이상 주춤거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알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단타를 치는 구간에 돈을 버는 겁니다.
자, 시간이 흘러가나요? 10분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힘이 조금 약한 거예요. 강하면 여기를 뚫고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나머지 10분 동안에 이걸 뚫고 올라가야 돼요. 자, 그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힘의 흐름이에요. 이거는 종합주가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이게 틱한틱한틱 차이가 이게 실물 선물 옵션에서는 어마어마한 변동폭이에요, 이게. 자, 몇 시간 동안 오전 오후 내내 떠들어서 시간이 조금 지나가서 제가 10분 정도는 더 걸릴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전 오후 내내 너무 떠들어서 잠시 쉬는 타임 갖고요. 밖에 나가서 담배 한대 피고 들어오겠습니다.